안녕하세요. 호남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어릴 적 집마다 한 개씩은 다 있던 국민 볼펜이자 한국 최대의 필기구 제작 업체인 모나미의 이야기와 창립자인 송삼석 회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 설마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모나미 하면 아무래도 국민 볼펜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나미 153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창립자인 송삼석 회장은 1928년 전라북도 완주 출생으로 서울대 상학과를 나온 수재였는데요. 대학 시절 6.25를 겪으면서 인민군에 붙잡혔다가 겨우 탈출하기도 하고 국토를 종단하며 걸어 도망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란만장하게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후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 광신화학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창업, 회화용 문구류를 생산했는데 1962년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였던 송삼석 회장은 문구류 수입원이었던 해외업체와 공동으로 경복궁 국제박람회를 참석했고 당시 해외업체 직원으로부터 처음 보는 볼펜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송 회장은 열악했던 국내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제품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에는 볼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연필을 깎아 쓰거나 잉크를 찍어 만년필을 쓰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걸 우리가 생산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렵게 해외 업체 직원을 설득해 유성 잉크 제조 기술을 배우기로 약속받았고 이후 잉크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패 끝에 1963년 5월 1일 유성 볼펜 모나미 153을 탄생시켰습니다. 국민 볼펜인 모나미 153이란 이름이 태어난 배경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송삼석 회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볼펜이라 근사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모나미 볼펜을 추천받았다고 하죠. 모나미는 프랑스어 모나미로 내 친구를 뜻하는데요. 이미 모나미 물감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여기에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는데 한 직원이 모나미 153이 어떻습니까? 라고 툭 뱉었다고 하죠.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 기독교의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일화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유도 있고 또 15원에 판매하는 우리의 세 번째 제품이라는 의미로 153을 붙였다는 말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모두 맞다고 하네요. 모나미 153 출시 이후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버스 한번 탈 돈으로 간편하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신개념 필기구를 살 수 있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학생 회사원 할 것 없이 불티나게 팔리며 큰 성공을 가져왔고 모나미 볼펜 153의 대성공은 아예 회사 이름까지 바꿔놓았죠. 송삼석은 1967년 광신화학공업을 모나미화학공업으로 변경했고 1974년에는 볼펜 이름을 따 아예 주 모나미로 바꿨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현재까지도 300원이라는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20만 자루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자루당 길이가 14.5cm인데 153 볼펜의 1년 생산량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길이가 되며 50년 동안 36억 자루가 넘게 팔렸는데요. 그걸 또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12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 볼펜인 셈이죠. 또 어린 시절 왕자표 파스와 모나미 그림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란 한국인은 드물텐데요. 상표 이름인 사인펜, 매직펜, 플러스펜 역시 보통 명사가 되었으며 경제개발의 삽질이 막 시작되던 1960년대 초 문구 제조업 외길에 맺은 불굴의 의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송삼석 회장이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